여러분 반갑습니다. 날씨가 따뜻하면서도 바람이 엄청 불어요. 남부지방 제가 사는 곳에는 봄마다 이렇게 바람이 좀 심한 것 같아요. 오늘도 바람이 막 몰아치고 뭐 세게 엄청 세게 많이 불어가지고 요 가녀린 꽃들이 막 많이 흔들렸어요. 흔들리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 이 연약한 꽃들이 너무 흔들리면 꺾어질까 걱정도 되네요. 흔들려야지만 또 얘들이 또 뿌리를 더 튼튼히 내리는 그런 점도 있답니다. 요 밀레니엄 벨 겹꽃입니다. 정말 예쁘죠? 요즘 또 한창 피어나기 시작해요. 이제 핑크가 한 풀 꺾이면서 요 보라가 또 힘을 내고 있는데요. 요 아이 햇빛 많이 좋아합니다. 햇살 잘 들어오는 창가에 이렇게 통풍도 잘 시켜주시고 짬짬이 이렇게 바깥으로 바깥 공기 쉬어주면 애들이 꽃 많이 보여주고 또 요 대가 굉장히 여리하잖아요. 이 밀레니엄 벨 이 애기들이 굉장히 약해요. 이 대공기 자체가. 그래서 잘 꺾여지는데 햇빛을 많이 보여줘야지만 더 건강해지겠죠.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게 창가로 없는 자리 비집고 이렇게 창틀 밖으로 꺼내놨습니다. 베란다 바깥쪽 창 바깥쪽입니다. 귀한 자리입니다. 저희 집에서는 나름대로 베란다 쪽들은 다 진짜 조그만 틈만 있으면 이렇게 아이들 햇살 보여주려고 이렇게 거리대를 걸고 또 보조 거리대를 걸고 이렇게 햇볕 조금이라도 더 쐬주려고 이렇게 노력하면서 꽃을 키우고 있답니다. 우리 핑크도 참 너무 앙증맞고 사랑스럽죠. 꽃 자체가 보라하고는 또 다른 곱상한 그런 매력이 있어요. 한창 피었다가 지금 져가고 있지만 그래도 너무 사랑스럽습니다. 이거 보세요. 요 아이가 번갈아 가면서 피워주니까 늘 꽃이 있는 것 같아요. 저희 집에 이렇게 빨리 건조대에서 걸려서 꽃진 자리, 꽃 피는 자리 보이시죠? 꽃이 피고지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네요. 이 아이도 이제 또 꽃 피고 하니까 영양 보충도 좀 해줘야 되는데 제가 바빠서 그러질 못하고 있네요. 밀레니엄 벨은 잎이 저렇게 약한 반면에 또 샤피니아 겹꽃, 흑진주 이 아이는 그래도 입장도 크고 대가 조금 더 굵어요. 그래도 약간 끈적거림이 있는 느낌의 잎이죠. 그래도 약간 목대가 굵기는 해도 입장이 크고 그렇긴 해도 부러지기는 마찬가지예요. 잘 부러져요. 그래서 물을 조금 주고 나면 더 빳빳하겠죠. 물을 좀 굶기고 나면 약간 유연성이 생겨서 조금 더 늘어지고 해도 잘 부러지지 않지만 저 이게 꽃 필 때는 이렇게 꽃이 많이 맺히고 있잖아요. 여기 일단 물을 줄일 수가 없잖아요. 물을 팡팡 넉넉하게 줘야지만 꽃대도 안 말리고 꽃도 예쁘게 피워준답니다. 지금 한창 또 꽃대 올려주네요. 이 아이는 블루 사파이어, 블루 다이아몬드. 이 아이랑 흑진주가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꽃을 피워주니까 너무너무 행복했던 겨울이고 또 봄을 맞이하고 있네요. 정말 꽃 예쁘게 피워주고 있죠. 흑진주도 나름대로 이쁘지만 블루 다이아몬드도 굉장히 예쁩니다. 요 꽃대 꽃이고 있죠. 저쪽 요 꽃진 자리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요 밑에까지 이렇게 그죠 꽃대까지 요 꽃만 쏙 따지 않고 꽃만 따면 그냥 톡 땡기면 떨어지거든요. 이제 이렇게 꽃 요게 목까지 꽃대까지 잘라주면 그죠? 꽃대가 제법 길어요, 이 아이는. 그래서 꽃 밑에 아래쪽까지 이렇게
잘라주면 아무래도 영양 손실이 적겠죠. 꽃대도 빨리 마르고. 저는 항상 이렇게 꽃을 떼주고 있습니다. 어쩌면 이렇게 꽃바구니처럼 꽃을 많이 피워주는지. 아, 이 아이도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데 참말로 걱정입니다. 걱정스럽습니다. 이 만주름 자체가 부러지기도 하고 또 연약해서 아, 또 몸 분갈이 몸살 할까 걱정도 되고 그러네요. 또 이 사피니아 밀레니엄별 이 4종 때문에 정말 행복하게 겨울을 긴 겨울을 났습니다. 이제 창문 활짝 열어두고 바람 많이 들어와요. 여기 막 흔들릴 정도로 바람이 많이 들어오지만 이 아이들에게는 얼마나 행복한 계절이겠어요. 그 추운 겨울을 지나고 지금은 날마다 물을 주고 있습니다. 바람이 불기도 하지만 이 꽃을 이렇게 피우는데 얼마나 많은 수분이 필요할까요, 그렇죠? 물을 날마다 챙겨주고요. 조금 미흡하다 싶으면 물다라에 엉덩이 푹 담궈서 이 입장이 물이 고프면 표시가 나잖아요. 약간 뭐 힘이 없고 늘어지고 이런 식물 특유의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. 너무 뭐 위에서 상면 관수로 물이 부족하다 싶을 때는 아래쪽으로 한번 저면 관수 해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. 더군다나 이 아이가 물을 막 그렇게 좋아하고 그러지는 않아요. 근데 꽃을 피우고 있는 상황에서는 수분 공급은 필수랍니다.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키워보는 입장에서 각자의 환경에 따라 뭐 소견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저의 베란다, 저의 환경에 맞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. 각자의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다른 분들의 얘기를 참고 삼아서 하는 꽃 키우는 분들의 지혜를 참고 삼아서 키운다면 꽃을 보내지 않고 더 이쁘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할 수 있겠지요. 오늘은 샤피니아 뭐 밀레니엄별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영상 마칠게요. 여러분들도 꽃과 함께 행복한 몸도 건강, 마음도 건강한 하루하루 되시길 바랄게요. 감사합니다.